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여기 있는 피규어 그리고 장난감들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고양이 피규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귀엽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엽게 고양이 피규어가 있고요. 그리고 태권브이 피규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상품 포장은 뜯어져 있고요. 내용물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권브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뿔이 약간 살짝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살짝 뒤틀린 그런 모습을 살짝 볼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모두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스마트 펫이라고 이것도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상품이죠. 네. 건전지는 안에 들어있고요. 잘 넣어놨고, 여기는 지금 테이핑만 해가지고, 그때 리뷰하고 다시 넣어놨고요. 밑에 있는 꼬마 전자총은 안에 있는 과자는 제가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헐거운데 이거 분량은 아니고요. 이렇게. 안에 뭐 넣을 수 있는 과자가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뚜껑도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여기 보호핀을 빼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나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전자총이고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들리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정핀을 다시 넣어서 건전지를 보호를 해주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도 고양이. 이거 고양이 같은 경우에 제가 휴게소에서 약 2,500원, 3,000원 그렇게 뽑기로 뽑은 피규어고요. 동물 피규어고요. 그리고 태권브이 마찬가지. 태권브이는 가격 반환 정도에 이거 만 원보다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표는 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12,000원 그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또 꺼내 보면 은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굴 쪽에 보면 약간의 삐염이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있네요. 뭘로 닦으면 닦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삐염이 좀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래쪽에는 원피스 피규어죠. 뭐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피규어인데요. 이게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똑같은 게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 제품이에요. 이거는 뜯지도 않은 미개봉 상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 총이 있는데 요거는 팽이 총이에요. 요거는 제가 문구점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여기 살짝 크랙이 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불이 들어오는 건데 구매했을 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고 약간 그건 불량인 것 같아요. 건전지를 가르면 뭐 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해보지 않았고요. 이거 리뷰하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심하게 돌리니까 얇게 이렇게 크랙이 좀 가져 있는데 뭐 가지고 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도 총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나사 모양으로 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네, 이 팽이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꽂고요. 그리고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공을 돌리면 더 쉽게 돌아가겠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대략 5바퀴, 6바퀴 정도 돌려주고요. 이렇게 다음에 바닥에 대고 이렇게 쏘면 이렇게 돌아가는 네, 팽이 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갈 때도 있는데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살짝씩 끼어가지고 안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살짝씩 풀어주면 되고요. 복불복으로 약 5번 정도 돌리면 한 2번 정도 돌아가고 3번 안 돌아가고 그럼 한 10번 정도 만약에 돌린다고 시도를 하면은 한 3번 정도는 정말 잘 돌아가고 뭐 7번 정도는 좀잘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또뭐잘 돌아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약하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앞쪽에 끼어가지고 달라붙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팽이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팽이총.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나미 피규어인데요. 이것도 원피스 피규어죠. 원피스 나미 피규어고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이건 근데 정품은 아니고 가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뽑기로 초창기에 피규어 모을 당시에 뽑기로 뽑았었던 피규어고요. 그래서 보면은 퀄리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거 보면 약간 멍들어 있는 것처럼 이염도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이들은 두 마리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 팔찌. 이거 예전에 제가 과자 같은 거 먹고 나온 그 팔찌고요. 들어있던 팔찌고요. 미니언 팔찌. 이렇게 보면은 지지대하고 이런 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 이렇게. 네, 지지대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 부분이 약간 무장색을 띈 것 같이 약간 이염이 파란색으로 좀 이염이 돼가지고 멍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네, 멀리서 두고 보면 크게 뭐 이상하진 않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네, 색깔이 확실히 티가 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주면 더 이쁘죠. 튜브를 이렇게 맨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정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품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리뷰를 따로 하는 거고요. 원래 정품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퀄리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가품이에요. 네. 나머지는 태권보이드 정품이고요. 약간의 얼굴 쪽에 이염 있지만 얘 정품이고요. 얘도 정품인데 얘는 뿔이 살짝 어긋나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쁘게 잘 돌아갈 때도 있고 잘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다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리뷰했던 것들이고 좀 애정이 가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구독 300명 감사드리고요. 100명, 200명, 네, 300명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씩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300명이 이제 채워졌는데요. 그래서 또 모르죠. 내일 가면 또 299명, 298명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300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네, 이벤트 삼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펫이 섞여 있는 요 구성이 1번 그리고 원피스 루피 피규어가 포함된 요 구성이 2번 그리고 나미 가품 피규어가 있는 요 구성이 3번 요렇게 해서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여합니다 라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참여가 완료되고요. 좋아하는 또는 받고 싶은 상품의 숫자를,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차례대로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이니까요. 네, 원하는 상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셨거나 또는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면은 댓글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시고요. 뭐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는 이런 영상 때문에 구독을 했어요,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참여합니다 그리고 몇 번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쯤에 추첨을 통해서 네, 결과를 발표해 드리고 네, 기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Hey Victor, party.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이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지금 구독자가 현재는 299명입니다. 엊그제 300명이었는데 네, 오늘 또 한 분이 구독 취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99명인데 어쨌든 300명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300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사은품은 네, 이렇게 세 가지 목록인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각각 해서 여러 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상품이 좀 빈약한 관계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상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상품들은 제가 거의 다 리뷰를 했던 상품들이고요. 한마디로 새 제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품 피규어 네, 원피스 피규어 하나는 네, 미개봉 상품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봉을 했던 상품이고 리뷰를 했던 네,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양이 피규어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 피규어 하나와 그리고
색감 부위 피규어예요. 이것도 개봉을 했던 거라서 네, 안에 내용은 다 까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얼굴 쪽에 자세히 보면 약간의 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살짝 미스가 있는데 이거 감안하시고 상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양품인 것 같아요. 보시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포장지는 뜯겨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여기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여기 테이프 붙여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스마트팻 요것도 보시면 예전에 리뷰한 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기능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요. 건전지는 안에 제가 넣어놓은 상태고요. 네, 가격은 18,000원짜리예요. 여기도 테이핑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안에 있던 과자는 제가 먹었고요. 네, 이거는 건전지는 그대로 지금 제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이렇게 불빛과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뭐 뽁뽁이라든지 그런 거 싸가지고 이것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는 구성이 1번. 이렇게 하나의 구성이 1번 구성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마찬가지 고양이 피규어 그리고 태권브이 피규어 이것도 개봉한 상품이고요. 안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했고요. 아, 이게 약간 불량이었네요.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얼굴 불량이었어요. 여기 보면 살짝 예, 뭐 약간 이형 같은 게 있죠. 여기 이쪽에 이형 같은 게 살짝 있죠. 네, 아까 그 태권브이는 뿔이 약간 뒤틀렸었어요. 뿔이 살짝 뒤틀린 그런 불량이 있었고요. 이건 얼굴 쪽에 약간 이염이 있는 그런 태권브이 피규어입니다. 다시 넣어서 또 이렇게 테이핑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원피스 피규어 이거 제가 예전에 하나 네, 리뷰를 했었죠. 하고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그대로 아직 미개봉 상태고요.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팽이 장난감인데요. 이게 제가 샀을 때부터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물은 안 들어왔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방법 설명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다섯 번 정도 돌려주시고 살짝만 역으로 이렇게 푸는 방향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은 뱅글뱅글 돌고 있죠? 네, 이렇게 돌고 있는 팽이총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놓으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리고 살짝 풀어서 놔두고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 다섯 번 정도 돌리고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백터